TBS 추석교통 특집방송 배칠수 박희진의 고고쇼. 아우야, 휴게소는 언제 도착한다냐? 나 그번디 없다. 손님은 뭔 오줌통이 그러고 작아요. 분명히 집에서 비우고 나고 내가 봤는데 벌써 그렇게 화장실이 그러고 급하다고 보채고 그러고. 화장실이 급한 게 아니고 배가 고파 그러는 것이요. 엄마, 그것은 더운 것이지. 집에서 그러고 씹어먹고 또 배가 고파요. 손님은 키는 짧간에 하고 위장은 억수로 커갖고 뭔가. 아, 나 시끄럽구만. 빨리 가란 말이오. 나가 휴게소만 도착하면 호두과자 소떡소떡 그러고 요것가정 싹쓸이 해볼랑께. 요것은 무엇인디요? 사람들이 휴게소 가면 많이 먹는 거인디 이것이 최근 3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가장 많이 팔린 먹거리요. 아, 그냥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청취자 퀴즈요. 엄매? 10분 추첨하여 선물도 드릴 거니까 노래 끝날 때까지 정답 받아볼란다. 노래 끝날 때까지만요.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요. 맞다. 암만 그래도 그러지 성님 어째 그러고 센스머리가 없어요. 무시. 퀴즈라고 내들었으면 힌트도 드리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어째 그러고. 성질머리가 너무 빨라야 너는 안 그래도 드릴라 했어.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많은 분들이 잠을 깨려고 사먹는 거인디 글쎄 그 박희진이가 그러고 아침마다 창가에 서가지고 분위기를 잡고 쭉쭉 빨아먹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정답 다섯 글자입니다. 박희진이가 뭐지 어쩌고저쩌고 그것을 힌트라고 지금 주고 앉았어. 힌트가 뭐지 어디가 어때서. 아따 하필 그것을 이름을 꺼내요. 나는 휴게소 갈 때까지 이따고 있고 난 라디오나 들을랑께. 아따 라디오를 말로 들으라고요. TBS 추석교통 특집방송 배칠수 박희진의 955쇼는 제주 삼다수 앱으로 편하게 주문하세요. 제주 삼다수 대한민국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와 함께합니다. 난 이것은 목소리를 좋아해. 아, 바뀌어본다. 이것이 배칠수가 거식인데 나는 이것을 좋아해. 박희진이는 나는 처음부터 내 태생 같잖아. 브라운 아이즈 위드 커피 첫 곡이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5초 마감하겠습니다. 5, 4, 4 3, 3, 2, 2. 1. 여기까지 마감하겠습니다. 자, 주문 수량 이제 예, 끝났고요. 자, 마감됐고요. 아, 저희가 더 이상 참 물량 확보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시간을 확보를 못해서. 약간 좀 밀당 좀 네.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퀴즈는 끝났습니다. 네. 최근 3년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린 먹거리. 네. 바로. 오늘 정답. 아메리카노였습니다. 네. 자, 일단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10분 추첨 통해서 관절 생생 일단 보내드릴 거고. 이렇게 많이 드릴까요? 예, 10분. 근데 저희가 좀 짧았죠? 하지만 이렇게 잠깐 퀴즈. 또 좀 더 있으니까. 또 있습니다. 요즘 휴게소 먹거리 퀄리티가 아주 좋잖아요. 맞습니다. 소떡소떡, 알감자, 케찹떡볶이, 호두과자 같은 간식부터 해서 부대찌개, 소고기 국밥. 아, 맞아. 침을 긁고. 육회 비빔밥. 네. 또 그 모든 휴게소에 있는 건 아니지만 자율식당 그거 알아요? 네. 김치볶음 1,200원 뭐 김 1,000원 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씩 가져가서 가져가서 먹을 만큼 갖고 가다 보면 너무 비싸. 그렇지. 그런 시스템도 되게 좋고. 자, 역시 또 고속도로 하면 휴게소를 지나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도 유명합니다. 참 좋죠. 세계적으로도. 네. 운전하시다가 피곤하면 꼭 휴게소를 들리고 피곤하지 않더라도 네. 꼭 들리죠? 꼭 들리게 되죠. 네, 괜히, 네, 괜히. 괜히. 예. 자, 오늘의 정답, 아메리카노 한 잔씩도 하시면서 졸음도 깨시는데. 자, 네, 저는 이제 아메리카노, 이 추석이기도 하고, 우리 휴게소에서 3년간 아메리카노, 이게 저는 확 처음엔 좀 답답했어요. 왜요? 코리아노는 왜 마시지 않는가? 아, 코리아노는? 정답! 숭늉. 코리아노는 왜 마시지 않는가? 코리아노는 아이스 숭늉도 있겠다, 그러면. 아코지금, 아코, 아코. 아코. 너무 아메리카노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 다들 뭐 취향이시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자, 오늘 또 역시나 TBS는 추석 교통 특집 방송으로 진행되죠. 네, 추석 특집 속담 꽁트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요거 하나 네. 좀 새롭게 선보일 거고 너의 목소리가 들려 신곡 퀴즈 요건 그대로 꾸며드립니다. 저희와 네. 함께 해주시고 중간 중간 퀴즈 나갑니다. 선물도 네. 드리고요. 오늘도 선물 많을 거예요. 자, 그리고 구호고쇼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요. 네. 문자번호 샵 09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카카오톡 무료, TBS 앱도 무료니까요.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안내 말씀 잠깐 또 해드리자면 TBS 교통방송과 초록울산 어린이재단 현대자동차가 함께 제10회 다문화가정 고향 방문 수기 공모전 진행합니다. 네, 응모작 중 총 20개 작품을 선정해서 300만 원 상당의 여행 상품권과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니까요. 전국 다문화가정의 진솔하고 감동적인 사연들 네. 초록울산 어린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10월 21일까지 사연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자, 오늘 첫 퀴즈 아메리카노 맞추신 분들 저희가 또 관절 생생 10분 뽑았습니다. 뽑았습니다. 예. 7638-3534-1057 김혜진님 1828 4509번 2645번 정혜정님 3928번 몽7402 쓰시는 애청자께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새싹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예, 예.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클릭해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예. 너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분들이 평소에도 계속만 주시면 정착하시길 바라면서 요거 성공인데 에, 지금 남자 목소리는 배칠수 여자 목소리는 박희진이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칠수 박희진의 9595쇼를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신 거예요. 네네. 네. 잊혀가는 속담의 쓰임새를 알아봅니다. 추석 특집 속담 꽁트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어이쑤. 오늘의 속담 작년 추석에 먹었던 올해 송편이 나온다. 양촌리에 사는 욕쟁이 할멈 일룡엄니는 오늘도 무엇이 뒤틀리는지 욕을 하고 있었다. 썩을 아이고 쓰랄랄라 쓰랄랄라 쓰랄랄라. 아따 엄니는 또 뭐 땀식으로 썩이 나왔고 오늘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 노인 중에 여시댁인지 여수댁인지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 아주 그냥 들어왔어. 노인 중에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왔어요? 도대체 몇 살이길래 그래? 73이요. 안지 코 찔찔이요. 근데 그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오자마자 내가 침 발라놓은 훈이 오빠야한테 대도 하나 눈웃음을 아주 질질질질 흘리는겨. 찬물도 우아래가 있는 법인데 어디 새파랗게 흐린 것이 말이여. 아, 그렇게 얘기는 뭐여. 엄니가 그 여수대 가짐 땜새 훈이 어르신한테 차였다. 차인 것이 아니라 전에. 저 여보세요. 차인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지. 어, 그만이지. 아무튼 그러면은 일하고 저 당하고만 있지 마시고 엄니도 여수대 가주신 맹키로 매력 어필을 하고 그래요. 엄니가 제일 잘하는 것이 뭐여? 내가 잘하는 것? 응. 욕. 아, 패스. 싸움. 아, 패스. 아이, 그냥 무서운 거 하지 마. 매력 발산하는 게 무서운 거 아, 얘기하고 있어. 아, 매력? 응. 아이고, 참나. 하나 있기는 있지. 있을까? 이것이 처녀적이 했던 것이라 시방 할매로서 이것을 하기에는 좀 거시기 흔디. 아, 해봐, 그래도. 해볼까? 해봐. 그 길로 일룡엄니는 훈이 어르신을 찾아가고 근 65년간 묵혀두었던 자신만의 매력 발산에 들어간다. 오빠, 응. 내가 시방 오빠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 에이, 또 욕하려고? 아니, 욕 아니여. 5, 6, 7, 8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있잖아, 내가 오빠를 좋아해. 아! 이만큼 차라리 욕을 해, 욕을 해. 이건 아니잖아, 제발 넣지 마. 이만큼 내가 너를 좋아해. 그때였다. 속이 뒤집힐 대로 뒤집힌 훈이 어르신이 매스꺼워하기 시작했다. 오빠, 아니 왜 그래? 왜 그래요? 송편이 올라올라 그래요. 아, 체했나? 아, 어제 먹은 송편이 올라가? 아니야, 나 올 추석에 송편 안 먹었어. 아, 그럼 언제 먹은 송편이요? 작년 추석에 먹은 송편. 너 땜시 작년 추석에 먹은 올해 송편이 올라올 것 같잖아. 아, 비상해. 뭐시여? 비가 상해? 이런 썩을! 내 애교가 뭐 어디가 어땠어? 어? 있잖아, 내 아, 그만요! 들질 않죠, 이래요. 있잖아. 나 좀 살려줘! 오빠 사랑해. 이렇듯 작년 추석에 먹었던 올해 송편이 나온다란 속담은 햅쌀로 만들어 맛이 있는 올해 송편이 다시 올라와 버릴 정도로 즉
다른 사람의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에 속이 뒤집힐 것처럼 비위가 상함을 비유적으로 이런 말이죠. 이만큼 내가 너를 좋아해. 제발 좀 그만해. 아니 올라올 정도야? 어? 저도 좀 힘들었어. 가라 졸음은 가라 와라 애들도 오고 어른도 와라 와라 특집 너의 목소리만 들 여우 어제 도로가 많이 막혔죠. 문자 보니까 오늘도 차 안에서 듣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너목들 차에서 가족들과 함께 듣는 아주 좋은 코너입니다. 그럼요. 문제만 들으면 황당하고 어이없을 수 있으나 어느새 나도 모르게 추리를 하고 집중하게 되는 마르게 코너.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선물 또한 준비해놓은 그런 코너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다소 어이없지만 그래도 빠져들 수밖에 없는 코너입니다. 결국 풀게 됩니다. 네. 자, 너목들 오늘의 문제는요. 가장 작은 자동차 소리를 찾아라입니다. 어머머? 자, 어머머. 이번에는 다양한 차 시동 거는 소리를 들려드릴 건데요. 그 가운데 그 시동 소리를 들으시고 가장 사이즈가 작은 자동차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뭐 이것은 저보다는 칠수 씨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척척 박사님이니까. 저는 좀 이건 좀 빠져야 될 것 같은데요. 왜요? 제가 왜요? 이걸 풀게 되면 이거는 아유. 틀리면 망신인데. 아, 참 몇 기통인지 맞출 수 있다니까. 틀리면 망신이잖아요. 진짜. 저번에 가장 비싼 자동차 시동차 아, 그 틀렸었지. 나도 뭐 저 피아노 친다고 잔재주 부리고 있지만 제가 진짜 피아노 소리도 못 찾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친 걸 못 찾았어요. 본인이 친 걸. 하여튼 뭐 이런 코너입니다. 아, 근데 여러분 일단 한번 들어보시면 뭔가 승부욕이 발동하실 거예요. 자, 일단 먼저 보내주실 곳 알려드릴게요.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카카오톡 무료입니다. 가장 작은 자동차 소리를 찾아라. 네. 지금부터 들려드려볼까요? 자, 여섯 분을 일단 뽑아서 온수매트랑 소금 세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장 작은 자동차 소리는 몇 번에 있을까요? 보기 주세요. 1번. 경유네 경유. 디젤. 디젤이에요. 2번. 에이. 3번. 이거 머슬카 아니에요? 4번. 뭐야 이거? 차들이 다 상태가 안 좋은데? 분노의 질주에서 벤디젤 씨가 몰기 전에 켰던 시동 소리잖아요. 아, 근데 차들은 상태는 좀 안 좋다. 옛날 차 같은데.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이 중에 가장 작은 걸 찾는 거죠? 여러분, 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일단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제작진들의 꼼수가 뭐냐면요. 이 중에 가장 작은을 찾아야지. 작은이란 말에 매몰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차 자체가 작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게 더 클 수 있고. 그렇죠. 자, 가장 작은 소리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보기 주세요. 1번. 2번. 얘 힘찬데, 얘도. 3번. 4번. 성이 많이 났네. 어제도 소가 4번 소가 성이 많이 나 있는데 이 차도 화가 많이 났어. 4번. 저 1번. 한 번만 더 들려주면 안 돼요? 진짜로? 소원이에요. 소원. 잠깐만 진짜. 이거 한번 읽어보자. 잠깐 천천히 네, 가요. 네. 흥분하지 마시고. 4416님. 지리산에서 차만 30년을 즐겨보죠. 저기요. 그래서 정답 4번이시래요. 저기요.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4416 선생님. 많이 졸리신가 봐요. 지금 달리는 차를 맞춰주세요.
드시는 차가 아니라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예. 그 4번이 정답일 수도 있어요. 자, 들어가세요. 2202님, 자. 차가 작으면 소음이 오히려 커요. 정답 1번. 그 저도 그래서 1번.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1번입니다. 지정숙 씨, 정답. 가장 작은 자동차 소리. 이게 무슨 작은 차 소리입니까? 일단 찍어봅니다. 2번이 가장 조신한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진짜 인간적으로 이거는 한 번만. 안 된대요. 진짜 소원이야 소원. 네, 뭐라고? 일단 정하라고? 별PD가 빨리 정하라잖아요. 아, 근데 이렇게 숨길... 저 1번. 저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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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지금 들려줄 거예요, 이제? 아, 정하고 나들은. 아, 자, 아유, 되게 무슨 뜻이야 이거는 지금. 아이고. 자. 1번. 아, 너무 일발 시동이야. 예야예야 1번이에요. 2번 에이. 3번 아니야. 4번 아유 성이 많이 났어. 자, 저는 변함없이 1번입니다. 정혜리님, 시아버지 납골당 가면서 문제 듣고 있는데 6살 큰애가 엄마 이건 3번이야 하고 찍어줬습니다. 걔가 꼭 그렇게 말했을까? 아, 어머니 3번인 것 같습니다. 소자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6살짜리가. 3번 네. 해주셨고요. 9317번으로는 4번 소리가 깨끗하지 않은 게 왜 이래 조그만 차 같다.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어저께 저희 어머니도 이 방송을 참 좋아하시는데 야 너목은 희진아 엉뚱한 게 답이더라. 그래 그래 그때 정답이 있어요. 아닌 것을 찍어라. 엉뚱뚱한 게 답이더라고 어머니께서 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그, 저는 1번 그래요. 네. 일단 뭐 좀 예, 고민 끝에 저는 2번으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9690번입니다. 작은 차 소리는 2번이에요. 네. 자동차는 전부 연식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거 동의합니다. 다은아님 4번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지리산 차 에어가 따라갈래요. 아, 그렇게 해서 맞추시는 경우 있다니까요. 네네. 자, 이건 뭐 여러분들 마음이시고요. 네, 희진 씨 1번 저 2번. 네. 샵 이거 한 번 더 해드릴까요? 문자번호 샵 0951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카카오톡 무료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맞춰보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 네. 알아봅니다. 육종환 밴드예요. 차차 그 차. 네, 육종환 밴드 차차. 저희가 아까 오프닝 때 시간을 여러분께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물량을 이번엔 저희가 시간 물량을 확보를 해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잠시 뒤 교통정보 시간 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고요. 네. 보기는 다시 들려주네요. 다시. 그건 없죠? 아니 없어요. 없어요. 자, 가장 작은 자동차 소리를 찾아라인데요. 자, 문자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많아서 요거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하하호호님 1번입니다. 경차인 제 차 시동 걸 때 나는 소리랑 똑같아요. 걸걸걸걸거리는 게요. 3방이 걸리던데요, 뭘? 네. 또 읽어주세요. 5560번입니다. 1번 어제부터 1번으로 가고 있어요. 저희도 길 위에서 듣고 있는데 이거 너목들 맨날 했으면 좋겠어요. 재밌죠? 이 얘기를 김경래 부장에게 또 이 코너 싫어해, 싫어해. 4219. 네. 4번 차 확실합니다. 작은 놈이 우렁차거든요. 오토바이처럼 작아야 요란합니다. 차나 사람이나 큰 놈은 야무지지 못해요? 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싱겁다는 얘기가 그렇게 좀. 작은 사람이 야무지긴 하지. 이하림 씨. 3번 소리가 그중 청아한 것 같아요. 자동차 소리가 왜 이렇게 잡음들이 심해? 정말 참 아리송합니다. 네. 이거 맞춘다면 천재일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이걸 어떻게 맞추라고. 네. 그래놓고 3번 맞추셨잖아요. 네, 이 코너의 장점은 우리 별 PD가 써줬습니다. 3세부터 80세까지 다 정답을 모른다는 것. 이거는 인간이면 다 몰라요. 인간이면 모른다는 것. 절대 어느 한 연령대와 세대에 유리함과 불리함이 없어. 7482. 정답은 3번입니다. 두 분 진행자가 지금까지 정답을 맞춘 적이 없어서 저는 3번입니다. 아, 1, 2번이 피해가신다는 거구나. 네, 4번은 아닌 것 같으신가 봐요.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이송희님 1번 가봅니다. 대구 가는 길에 온 가족이 회의를 거쳐 1번으로 의견을 모았어요. 네, 가족과 함께하는 코너예요. 마이너스 통장님 2번. 엉뚱한 게 답일까 싶어 2번으로 갑니다. 틀리면 뭐 명절에 마음 상하는 거죠. 뭐. 아, 저도 2번 했죠. 2번 했죠. 실수 2번, 네. 희진 1번. 아무렇게나 찍은 거라 기억도 안 나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이렇고요. 저희 마음 변함없고요. 희진 1, 실수 2. 자, 시간 확보, 교통정보 듣는 동안까지 저희가 시간 물량 확보했고요. 네. 보내주신 분들께 아까 저희가 선물 6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네. 네, 많이들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정답을 발표할 줄 알았죠?
네, 일단 저희 협찬 멘트 해드려야 되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TBS 추석교통특집방송 배칠수 박희진의 9595쇼는 제주 3다수 앱으로 편하게 주문하세요. 제주 3다수 대한민국 1등 상조 프리드 라이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정답은 몇 번? 3번. 나 이거 봐요. 아, 이거 들려줄 시간 있어요? 싶더라. 1번은 저기 독일 브랜드 세단이랍니다. 들려주세요. 1번. 맞아. 아, 이렇게 시끄러워. 얘 만나본 적 있어요. 예. 2번 역시 저기 독일 브랜드 뭐 스포츠카래요. 2번, 일단 2번. 2번. 네. 스포츠카. 3번이 이제 경차인데 이게 보니까 호정 PT 차 같은데. 예. 맞아요? 예, 3번. 이거 보고 아까 희진 씨가 머슬카라고 머슬카라고 그랬고요. 4번이 아, 서울 시내 주로석 시내 버스 소리인데요. 4번. 이거 보고 분노의 질주에 또 머슬카라고 얘기를 희진 씨가 했는데 희진 씨 어머니가 참 보면은 딸을 진짜 참 허술하게 난. 희진아 내일부터는 얼토당토한 하루를 마치도록 해라. 그게 정답이더라 이러셨는데. 아이고. 지리산에서 저 30년 차 마신 분은 차 계속 오늘도 따뜻하게 잘 다 드시고요. 자. 내일 문제 예고편도 있네요? 내일 문제 예고편 웬일이에요? 웬일입니까? 예. 예고편. 연마해 갖고 와야지. 뭐야? 시어머니가 하는 아가. 소리를 들려드릴 건데. 가장 오래된 시어머니? 예, 일단 다 시어머니예요.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아가. 2번. 아가. 3번. 아가야! 4번. 아가. 4번은 좀 이렇게 결혼을 반대했던 아가구나. 아,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발표. 이럴 때가 아니에요. 예. 황토 온수매트 두 분입니다. 0943님, 아유, 축하드리고요. 아미니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소금 세트는 네 분이에요. 5378, 정혜리님, 박정화님, 전리2206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유. 개별 연락 드릴 거고요. 성우회 게시판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시어머니 아 재밌겠다. 자, 있지 달라달라 이 노래 들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3부에 더 명랑하게 돌아오겠습니다. 퀴즈도 있습니다.